이거. 빨리 오시라 했어. 아, 그때 합의한 거예요. 위원장을 나쁜 사람으로 몰지 마세요, 대표님. 자, 합의한 거예요. 아이, 그래도 위원장처럼 합리적으로 하는 사람이 어딨어? 지금 상임위에서. 아이, 뭘 아니요, 김웅 의원님. 아이. 원래 상임위에서 의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감사로 의결한 게 국정감사로 의결한 게 아니에요. 네. 아, 위원장이 진짜 편파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에이, 빨리 어디쯤 와? 어? 어디쯤 오시냐고? 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아, 괜찮아요.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앞서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지난 9월 20일 국회법 제121조 제5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서 출석을 요구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인사 말씀을 듣고 여야 간 세 분의 의원님들의 질의응답을 들은 다음 기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태학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뭔? 예, 위원님 조금 있다. 의사 진행 발언 있다니까요. 예. 저는 이 자리가 참 이렇게 우리 삼권분립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87년 현행 헌법 성립 이후에 국회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존중해왔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관리가 힘들게 성취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때도 선관위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후 퇴장하고 대신 사무총장을 출석시켜온 관행으로 발전시켜왔습니다. 이는 또한 비상임이자 대법관인 선관위원장보다는 선관위 사무를 총괄하는 상근 책임자인 사무총장이 국회의 질의에 더 잘 응답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려의 산물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중앙선관위원장의 국회 출석과 질의응답으로 30년이 넘게 이어져온 헌법기관에 대한 존중의 관행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모든 기관이 그러하듯 선관위의 역할에도 명과 암이 있습니다. 선거의 투명성 제고와 사전투표 도입을 통해 참정권 확대를 위한 노력이 선관위의 빛이라면 최근의 채용비리와 해킹 의혹은 선관위의 그림자입니다. 채용비리와 해킹 의혹은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선관위를 길들여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감사원과 국정원을 동원하는 것도 모자라 중앙선관위원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망신주기를 하는 것은 노골적인 선관위 흔들기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는 퇴행적 시도에 불과합니다.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 유지는 정략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관위를 독립기관을 규정한 헌법 정신의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흔들리면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싹트고 결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가 태우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격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와 독립적 헌법기관에 대한 자제와 존중의 정신을 스스로 거둬차버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임명할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법원의 행정사무와 헌재 사무에 대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진지하게 자문해봐야 합니다. 국회가 스스로 사법부와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불행한 선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네. 이만희 간사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강병원 간사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자니까 참 무슨 말로 이렇게 그 감정을 표현해야 될지 모를 만큼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라는 것은 또 그 선거의 신뢰성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 공동체의 존속과 국민의 신뢰가 걸린 주권의 생명줄입니다. 선거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면은 그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혼란과 국가적 불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존중받고 그 상황으로서 연장선상에서 선관위원장의 불출석을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선관위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과연 우리가 그 관행을 존중하는 것이 맞겠는 것인가, 아니면 형편없이 무너져 내린 선관위의 체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기관장에 대한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대체가 마련을 촉구하고 그 대안을 물어보는 것이 국민의 대표로서 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선관위가 300명이 넘는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인사 채용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며칠 전에는 말 그대로 투표는 물론이고 개표 모두 해킹 조작에 무방비로 뚫려 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습니다. 비밀번호 12345, 그곳이 현재의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이고 그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실 선관위원장에게 우리 의원들이 엄중하게 또 예외 없이 제한 없이 성역 없이 묻고 따지고 우리 선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선관위원장의 출석이 왜 필요했느냐? 여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선관위원장이 아닌 사무총장이 나오셔가지고 하신 답변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박찬진 전 사무총장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선관위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은 그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의 주체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묻고 따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비상식적입니까? 왜 민주당은 선관위 세 글자만 나오면은 이렇게 방탄 모드가 되는 것입니까? 노태학 지키기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절제해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관위 지키기가 아니라 국민 주권 지키기에 여러분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적하시고 그 문제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정치적 중립성도 지켜지면서 우리 국민의 소중한 주권을 지키는 선거의 신뢰성을 만들어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가 정말 소수당으로서의 비애를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그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그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그 내용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자리가 국감장이 아니라 선관위에 대한 국감장이 아니라 상임위의 자리라고 합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의 증인 채택은 기관의 대표로서 결코 못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나와 계시는 신문도 일반 증인이 아니라 일반 신문 아닙니까? 기관의 대표로서. 그렇죠. 정말 그 내용 자체를 정리해 주십시오. 그 내용 자체를 그렇게 하시는 것 자체 정리해서 정말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말 중간에 잠시 마십시오. 그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시면서 엄청나게 길게 하시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길게 하는데 할 말이 더 많습니다.
저는 위원장님에게도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그냥 몇 자리 앉아서 사진 찍히고 몇 말씀 답변 드리고 그냥 떠나는 그런 위원장이 아니라 책임감 있게 지금 선관위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의에 당당하게 답변 있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주십시오. 저, 왜 우리가 아니, 이런 세 명으로 한정돼야 되는 겁니까? 아, 다 왜 질의가 국감장이 아니라 상임위장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의 본인 자유로서 당당하게 국감장에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십시오. 자,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자, 의원님 여러분 조용히 해 주십시오. 제가 아, 좀 조용히 좀 해 주세요. 그 지난번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의결을 할 때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증인으로 의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 5항에 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재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 그래서 이건 그래서 국감으로 노태학 위원장을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국정감사로.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왜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껴듭니까? 그래서 이렇게 흥분할 일도 아니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한테 질의하기 위해서 여야 3명이 합의를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으니까 우리 노태학 위원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이게 흥분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만하시죠. 이제 한 번씩 했으면 됐지. 아, 이제 그만하세요. 아, 이제, 아, 그만해요. 아이, 그만하세요. 이제. 다 합의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아, 김웅 의원님, 여야 의원님들 이제 조용히 하세요. 아, 이거 창피합니다. 이거 사실 큰 문제 아닌데, 아,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내가 발언한 게 두세 명의 여야 의원들로 지리할 수 있다는 게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리고 나서 조정 안에 들어간 거. 왜 합의해놓고 왜 딴 소리 하고 있어? 자, 권성동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예. 상임위에서 어떻게 의원이 발언하겠다는데 그거 자. 상임위에서도 합의하면은 여야 몇 명씩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임위입니까? 아, 좀 조용히 하세요. 아니, 스스로 찔리니까 조용히 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아,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데 왜 자꾸 딴 소리를 해요? 내가 두세 분의 여야 의원들 하는 걸로 합의안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증인이 아니고 의원 발언 숫자 내가 속기록 갖다 줄. 합의 전에 자, 권성동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죠. 우리 국회법에 헌법기관장에 대해서는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 대리 출석을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칙이 아니고 예외입니다. 원칙은 헌법기관장도 국회 상임이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은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기관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대리인인 사무총장을 대신 출석시켰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기관장이 상임이나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앙선관위원장을 우리 상임이든 우리 행안위 상임이든 국감장에 출석을 요구한 것은 우리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중앙선관위 운영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불법과 비리가 산적해 있었는데 그것이 최근에 드러났고 그 드러난 비리 정도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기 때문에 여야 간에 합의해서 오늘 출석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은 우리 강명한 간사께서 그렇게 합의하는데 주도적으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회의에 마치 헌법기관장을 부르는 것이 마치 국민의힘의 잘못이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합의해놓고 자기가 도장에 손 찍어놓고 자기 얼굴에 침 뱉깁니다. 자가당착이에요. 나는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야 간에 합의해서 결정을 했으면은 그 결정사항을 존중하는 것이 맞는데 마치 나는 부르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불렀다. 이 부른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 여당을 비판하는 것은 난 옳지 못한 태도다. 그것도 그렇게 안 했으면은 자연스럽게 회의가 바로 진행이 됐을 텐데 이 오히려 이렇게 여야 간에 논쟁만 격화시키는 나는 원인 제공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병원 간사께서 간사로서의 책임감을 나는 망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유감 표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기왕 어렵게 중앙선관위원장을 이 자리에 모셨으면은 우리 의원들이 중앙선관위에 갖고 있는 각종 문제점, 의혹, 그다음 해결 방안 이런 것을 국민을 대표해서 대리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그래야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선관위 직원들도 아 국민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우리가 무슨 중앙선관위가 중립기관인데 여가 어디 있고 야가 어디 있습니까? 중앙선관위가 제대로 운영돼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관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비판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조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거 의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달랑 3명만 정해서 한다 그런다면은 이게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이 되겠냐? 저는 그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중앙선관위를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중앙선관위 적대시하지 않아요. 저기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중립기관인데. 네. 다만 비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을 국민들을 대신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위원장께서 해야 될 역할이다. 오히려 여야가 한다 하더라도 위원장께서 그걸 막아주는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국회의 어떤 그런 국회의 그런 권위를 위해서라든가 또 아니면 국회의 실질적인 국회의 역할을 위해서라도 의원들이 다 돌아갈 수 있게끔 짧은 시간이라도 5분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 지난번에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있어서 의결을 한 거예요. 여야 세 분씩 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국회법 121조 5항에 의해서 우리 선관위원장이나 헌재소장이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질의응답을 할 수가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걸로 오늘 한 거고요. 원래 여당에서 증인 채택하자는 걸 헌법기관의 존중 문제로 증인 채택이 안 된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노태학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온 힘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보내주시는 성원과 격려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낌없는 고언과 질책도 늘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위원님들께서 국민을 대표하여 우리 위원회의 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국민의 시각에서 지혜로운 조언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회 모든 직원은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국정감사 임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선거정책 수립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최근 미흡한 정보보안 관리와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 보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최선의 보안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정보보안 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인사 채용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실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조치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바로 시행할 예정이고 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제대로 된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여 전문인사를 임용하고 다수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2중, 3중의 견제와 감시장치를 통하여 외부의 객관적 시각을 통한 내부 자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선거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면서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생성형 AI 등 신기술 발전으로 인한 변화된 선거 환경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엄정 중립의 자세와 법과 원칙에 따른 흠없는 절차 사무관리로 선거를 완벽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선거관리뿐만 아니라 조직 혁신에 대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조직 운영의 기본이 된 인사, 조직 보안 등 직무 전반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관행이라는 이유로 규정이 소홀하게 취급되었거나 불합리하게 행하여진 업무가 없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살펴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고견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끊임없는 조직 혁신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우리 위원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중앙선거위원장 고태학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식 위원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의원입니다. 네. 네, 위원장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60년 제3차 개헌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이 바로 그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곧 5.16 쿠데타가 발생을 해서 그때 정신이 무너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선관위는 계속 존속이 됐고 그때 사무총장,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행정관료가 맡았습니다. 그죠? 군사 독재정권이었으니까요. 87년 6월 항쟁으로 9차 개헌이 이루어졌고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인사가
맡게 됐습니다. 이로써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이 온전하게 확보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네. 예, 그러나 최근 특혜 채용 등의 일련의 사건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외부 인사가 맡게 됐고 이것은 37년 만의 일입니다. 이것은 매우 슬픈 일이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죠? 저는 정치적인 과한 공격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우려가 크시기 때문에 그래도 적절한 조치였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과정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법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네. 위원장이 임명을 하는 네. 그런 걸로 돼 있죠. 네, 네, 그렇게. 저희가 자료 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후보자로 지원을 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됐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공개하지 않아서 자료가 없다 이런 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중앙선관위의 발표에 따르면은 사전에 후보자가 있었던 것 같고 후보자를 한 명으로 압축을 하는 과정 그러니까 일종의 서류 심사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명을 압축을 해놓고 그 한 명에 대한 도덕성, 공정성, 중립성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해서 발표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그 서류를 받았어요. 그거 이외에는 거의 알려진 게 없는데 제가 위원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김용빈 사무총장님께서 임명이 되는 날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고 사법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왕래가 40년간 없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과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매우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위원장님께 지금 제가 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그 채용 절차가 네. 과연 공정하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그 사무의 어떤 보조라 그럴까요? 그런 것은 예를 들어 접수를 하고 또 뭔가 이게 서류를 보시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네. 제반 사무 보조를 누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아홉 분 중에 누가 하시진 않았을 것 같고 우리 사무처에서는 자료를 공개를 못한다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관련해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사무총장 그 임명 과정에 관해서 이제 좀 이제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회의 이제 절차를 거치면서 사실은 다 비공개 회의로 이루어지면서 또 필요한 사항 절차라든지 뭐 이런 것 사실은 전부 다수결에 따라서 이렇게 곧 과정을 거쳤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그 사태가 이제 고위직 관리의 그 부정 특혜 의혹이 났을 때 자 그럼 어차피 사무총장은 이제 내부로서는 좀 국민들의 신뢰가 받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또 그것도 위원님들의 의견들의 또 총의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만 이제 저희가 후임 총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자질이 무엇인가 제일 첫째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내부 혁신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그 다음에 이제 선거 관리에 관해 곧 총선이 앞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총선 관리를 한 그 사실은 이제 시도 일반 법원장급에서 시도 선거관리위원장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선거 사무를 치른 경력이 있는 분 이렇게 나름대로의 조건을 나름대로 이렇게 그 자기 요건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 개방형으로 바꿀 때 네네. 그때 완전히 외부 인사만 뽑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 내부 인사를 포함해서 하겠다 예. 이렇게 네, 말씀을 외부, 예, 그렇습니다. 하셨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후보자 중에 예. 지금 선관위 사무차장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까? 그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하면 할 것인지 아예 공개 경쟁을 할 것인가라는 짧은 시간에 오히려 또 정치적인 또 이제 논쟁을 불필요한 논쟁을 불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위원들 9명들께서 각자 위원들을 추천하자. 그래서 위원들 추천을 해서 각자 이제 그 중에 한 서너 분이 추천이 됐습니다. 네. 그 일일이 발표드릴 수는 없죠. 그다음에 이제 각자 자료 죄송한데요. 예. 죄송 제가 꼭 한 가지 네네. 여쭤볼 게 있어서 네네. 제가 먼저 이 질문을 드리고 예. 묶어서 한번 답변을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국정원의 예. 정보보안 아, 예. 컨설팅을 이번에 받으셨는데 예. 그 결과는 9월 22일 날 나왔습니다. 그날 마쳤기 때문에 예, 그런데 왜 해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발표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것은 선관위와 키사와 그리고 국정원이 합동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께는 언제 발표하느냐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행위인데 선거 이후에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냈을 것으로 저는 짐작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예, 아까 그 저 사무총장 채용 과정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간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요건으로 각자 우리 위원들끼리 비공개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이제 한 네 분 중에서 서류 심사로 나름대로 해서 한 두 분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 분이 현직 사법 연수 원장님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공개 채용 공개 경쟁으로 하기에는 본인도 부담스러우실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또 다른 추천을 받으신 분들하고 이제 제가 위원장으로서 비공식적인 간담회 차담회 같은 걸 형식을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도 다수결에 따라 절차적으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여러 아마 이제 곧 이 다른 한 분께서는 저희가 위원회가 갖고 있는 정책적인 방향하고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서 제가 그걸 위원님들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 다 제가 그 결과를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자 그러면은 한 분을 일단은 압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 사무총장으로서 자질을 충분히 갖췄는지 우리 위원들 전부 상대로 한 2시간 가량에 걸쳐서 그런 이제 그 인터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 오셨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했고 거기서 다시 또 위원회의 다시 또 다수결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 가지고 자 그러면 내부적으로 내정을 하자 해서 이제 언론에 혹시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정 사실을 언론에게 이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이제 지금 현직 대통령님과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려되는 바는 없었지만 본인이 워낙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그런 관계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시고 그 외에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들도 특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내부적인 그런 의결을 거쳐서 다수결로서 그렇게 임명되었고 또 마침 사실은 그 과정에서 위원 훌륭한 분들 모시기 어려웠던 것이 워낙 이렇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추천을 좀 받으려고 해도 대부분 다들 거절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현직 고등법원장님급을 모신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의미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어서 모시게 되었고 그런 의논 과정을 거쳐서 다수결로서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만들지는 않고 위원들끼리 각자 갖고 있으면서 특별히 자료를 남겨놓은 건 없고 다만 다수결로서 분명히 이제 절차를 거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예. 아, 그 자료는 그 당시에 전부 이제 각자들이 갖고 있다 전부 다 폐기 처분했습니다. 예. 예, 두 번째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네. 국정원 보안 컨설팅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과정을 늘 이제 위원장으로서는 사실은 늘 비상임이기 때문에 그걸 실시간 이렇게 보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위원회를 열면은 그 과정에서 우리 그 사무처에서 보고를 하면은 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정도를 알고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해킹 위협이나 이런 부분들도 터지고 난 다음에 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고를 받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마 이제 그래서 보안 컨설팅 요구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주로 이제 그 제가 총장님께서 그런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식으로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아마 협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도 있겠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들이 주고받고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아마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안 되어서 아마 국정원께서
에서는 아마 나름대로 이제 기관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국민들에게 뭔가 이제 네, 또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그 정도로 길어요.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마 네, 자세한 내용 우리 사무총장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 지금 중앙 선관위 모습을 보고 네. 정말 창피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부끄러움을 안 느끼세요? 예, 듣고 있습니다. 오늘 좀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하면서 부끄러움을 좀 느끼신다니까 네네. 절감하고 가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국정원 보안 점검 결과 발표돼 있죠. 네. 이 결과 발표된 내용을 보면 사전 투표는 물론이고 개표 결과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 시스템 해킹해서 사전 투표한 사람을 안 한 것처럼 바꿀 수도 있고. 또 유령 유권자를 명부에 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선거망 침투도 가능하다. 또 그 개표 DB를 해킹할 가능도 충분히 있다. 또 투표지 분류기 이 결과를 변경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완전히 부정선거 아닙니까? 이거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이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저 보안 점검에서 지금 하여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보면은 작년에 선관위가 자체 보안 점검 자기네가 자체 점검한 걸 보니까 100점 맞았다고 국정원에다 통보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국정원이 저 점검을 하니까 31.5점이 나왔어요. 도대체 위원장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위원장께서 지금 작년 5월에 위원장 임명 받으신 이후에 이 가족 경력 채용 의혹 문제. 근데 북한 해킹에 대한 불실 또 늑장 대응 문제, 또 허술한 보안 시스템, 사전 투표 관리도는 물론이고 투개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실 관리 문제 이게 지금 다 터지고 있어요. 이게 저는 이거 선관위 지금 그때 제가 우리 총장께는 선관위 썩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선관위가 총체적 부실에 빠진 거예요.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지금 저 선관위라는 것이 우리 공정한 선거관리와 고소고발의 주체였는데 이제는 선관위가 수사 대상이 됐어요. 이러한 책임감을 느껴서 저는 그 예전에 제가 그 저 총장 할 때도 우리 위원장 이거 사퇴해야 된다. 거취 문제 이거 저 결심해야 된다 이런 제가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지금 제가 몇 가지 그냥 대충적인 것만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거취를 포함해서 책임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간단하게 해주시고. 예, 하여튼 그 우리 종경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부분은 충분히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들 부실하고 한 부분들 그 말씀하시는 특혜 채용 의혹 문제라든지 또 이제 보안 그 이제 퍼스런 문제라든지 이건 최선을 다해서 그 위원님 걱정 안 되실 쪽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취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시겠어요? 간단하게? 예, 제 사실은 뭐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거취를 거취에 대해서 지금 뭐 할 수 없다. 예, 그것만 대답하시면 예, 지금 제 남아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부끄러움을 느껴서 한번 더 얘기해 볼게요. 네. 금년 1월 달에 말이죠. 네. 사전 투표에 대해서 본인 확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본인 확인기 입찰이 있었죠. 190억 규모의 그 이번 2024년형 본인 확인기 입찰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그때 이 네. 입찰에 결정된 업체가 네. 이 그 신분증 테스트 측정을 할 때 오류가 몇 퍼센트 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보고가 안 돼서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네. 예. 뭐 보고를 못 받으셨으니까 제가 할 말씀이 예. 없는데 예. 신분증 이 테스트 측정에서 이번에 결정된 업체가 오류율이 10%가 났어요. 예. 아니 오류율이 10%가 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 사전 투표율 대선 때 말이죠. 37%였어요. 1630만 명이 사전 투표를 하셨거든요. 그중에 만 10% 이 본인 신분증을 제대로 인식을 못 하는 게 10%라고 하면 163명이 신분증이 제대로 오류가 되지 않고 오류가 났다는 얘기인데 이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요번에 선정한 요번에 190억 주고 또 했던 이 계속 결정된 업체지만 이 업체가 또
이런 오율이 10%인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류 투성의 본인 확인기를 내년 총선 사전 투표에도 적용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입니까? 이거 정말 예전에 3.15 부정선거 있었다 그러면 이건 아주 현대판 부정선거입니다. 이거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참 이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이건 거론하고 싶지가 않지만 지난해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때 그 서울에 복귀하시면서 버스 전용차를 이용하시면서 두 차례 그 찍히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건 문제는 말이죠. 대법원장 콤보이에 꼬리 물기 이거 하는 꼼수를 썼다는 거예요. 네? 아니 저 선관위가 대법원 하부 조직입니까? 나는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선관위원장이 대법관 지위도 있다 보니까 대법원장 콤보이에 이 저 편승해서 이런 저 얌체 편승을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상 이 독립기관의 장을 다른 헌법기관 구성원이 겸직하는 것은 선관위가 항상 강조하는 독립성에 저는 위배된다고 저는 봅니다. 역행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거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데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라는데 헌법기관 중에 기관장이 비상임인 기관은 중앙선관위 위원장밖에 없어요. 또 대법관 업무도 상당히 경무인 거로 알고 있는데 선거관리 업무 집중하기 이거 힘이 되시겠습니까? 난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는 선관위도 이제는 상임위원장으로 돌아가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지금 헌법의 기관장이 다른 기관의 헌법 구성원이 지금 헌법기관 기관장을 겸직을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따 좀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꼼수를 쓰는 게 말이죠. 이 저 공명선거 추진 활동 수당이라는 게 금년 1월부터 이게 없어졌죠? 알고 계십니까? 네. 네. 근데 이것에 또 대체해서 이것도 꼼수로 말이죠. 안건 검토 수당이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안건당 10만 원 하던 것을 30만 원으로 올려서 세금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수당을 감사원에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수당 없애고 말이죠. 지금 다른 수당을 갖다가 세금을 올려버리는 이런 꼼수를 갖다가 하는데 이걸 세플 사인을 하고 있는 게 선관위 위원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몇 가지 그냥 대표적으로 했지만 정말 부끄러움을 아시고요.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갖고 선관위가 어떻게 이렇게 선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전투표기 문제도 거론했지만 그 내년에 사전투표기 이거 저 실물청 확인도 5인과 10% 나는 사전투표기에 대고 내년에 우리 국민들 보고 사전투표 하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위원님께 지적해 주신 사전투표기 문제에 대해서 예, 뭐 하여튼 그 과정에 대해서 아마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사무총장께서 말씀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과연 사전 투표기 자체의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투표할 때 사람이 관여를 하고 개표할 때도 여러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 소송에서 이제 한 것처럼 사실은 그 사전 선거 투표만 용지만 따로 분류를 해서 따로 사람이 다시 한번 재검표를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물론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이제 강화를 하겠습니다만 바로 그렇게 또 이제 부정선거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이렇게 생각보다는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세심하지 못했고 또 뭐 많은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법과 규정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고칠 수 있는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런 일들이 없어서 그런데 이번에 1년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확실히 이제 비상임 위원장으로서 한계를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업무상의 한계를 많이 느꼈고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당당한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됐고 어느 정도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 그 더 보완 여부를 검토 중이며 그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마 상임위원 발의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예, 저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상임이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가는 게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헌법적인 예. 검토도 좀 한번 이루어져야 예, 정리해 주십시오. 네.
그 앞서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비상근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거기다가 대법관의 신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임기가 6년인데 그동안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들의 임기는 대법관 그만두면 끝나기 때문에 평균 2년 2개월밖에 못했어요. 예,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나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예. 네. 아, 지금 정우태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걸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는데 위원께서 그렇게 사사건건 말씀하시면 됩니까? 아니, 같은 내용에 부연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안건에 토를 다는 게 아니라 강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반대의 토가 아니고 비상근에 대해서 상근화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 자, 정리해 주세요. 그 방해가 아니죠. 반론이 아니라 오히려 상근시켜야 된다는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예. 네. 반론이 아니라니까 왜 자꾸 말을 그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여러분들 질의와 답변이 합쳐서 7분이에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약간 뭐 유도리 있을 수 있지만 질문을 7분 하시고 답변을 계속 그 듣는다면 9분 10분 정도 되는 거니까 그건 그런 방식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석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주 북구대 이영석 의원입니다. 선관위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지난해 5월에 임명되신 거죠. 네. 그때도 우리 선관위의 소꿀이 투표가 문제가 돼서 네. 전임 위원장님이 사퇴를 하시고 이렇게 노태학 위원장님 오셨는데 저는 지금 노태학 위원장님이 선관위원장을 맡으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지금 선관위원장을 맡고 계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지금 여야 간에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게 헌법기관장의 상임위 출석 문제 가지고 논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국회법에서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이나 감사원장이나 그리고 또 지금 여기 나와 계신 선관위원장님을 대리 출석이 가능하게 한 것은 어쨌든 이게 정치적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고립주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관위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런 덕목 그리고 또 해야 될 그런 업무 자체도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1년에 이렇게 사태를 보게 되면 물론 문제는 많습니다. 소꿀이 투표도 문제가 있었고 특히 또 선관위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경력 직원을 채용하면서 자녀들을 채용한 부분 이런 부분도 일부러 100개가 돼야 되겠죠. 대신 이런 문제점을 빌미로 해서 중앙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단호하게 우리 선관위가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말도 엄정 중립의 자세로서 하여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선거관리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그 아까 인사 말씀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리고 또 앞으로 개혁 방안들을 검토하고 계시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지금 선관위의 겸직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선관위원들의 임기나 그리고 또 선관위원의 임명부터 특히 또 시도 선관위원들의 임명까지 전체적으로 선관위를 보다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지금 1년 이제 넘으셨으니까 네네. 지금 그동안에 한번 고민하셨거나 또 나름대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 사실 제가 작년 5월 취임하고 바로 또 지방선거를 치르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이게 그동안에 이제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조직 자체에 대한 아마 그 후에 이렇게 우리가 너무 내부적인 감사, 외부적인 감사 혹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견제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고 그분의 조직과 개편 뭐 그런 구조를 사실 그래서 감사관 제도를 종전에 사무총장 산하에 있었는데 그걸 위원회 산하로 옮기고 그런 조직 개편 그런 외부형 그 외부
공모형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준비를 중이었습니다. 준비 중이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우리 직원들의 거듭나는 그동안의 어떤 나름대로 선거관리에 대해서만은 전문적인 그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 1년의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자괴감과 부끄러움과 창피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우리 그동안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빨리 조직적인 제도적인 개편과 아울러 우리 그 내년 총선을 대비하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거듭나는 그런 전체적인 우리 그 아까 말한 보안의식 강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예. 그 최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정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선관위 해킹 문제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 거죠? 네네.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했어요. 네. 예.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그 뭐 공방이 오가면서 국민의힘의 뭐 그 국회의원께서 다시 투표를 개표를 수개표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개표 상황이 수개표 방식과 전자개표를 지금 병행하고 있는 것이죠. 네, 병행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수개표로 다시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선관위원장께서는?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뭐 들어서 알고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지금 그 우려 이제 그런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사실은 또 재검토를 다 늘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합니다만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도 보완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이제 우려들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가장 궁금한 게 내가 찍은 투표 용지가 잘못 분류될 그런 부분에 대한 네. 우려들이 많거든요. 네. 아, 정말 그러나 이런 지금 염려들 하고 계신 거든요. 부정선거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지금 수기로 개표 요원들이 다 이렇게 표를 모아서 개표 분류기에 이렇게 넣잖아요. 개표 분류기에서 쭉 이렇게 이제 기호별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킹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어떻게 기술적으로는 뭐 불가능하진 않으려고 이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이 부정선거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힘들다라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는 받으신 거죠? 예, 예, 예. 예.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 선관위와 구성과 관련된 개혁 방안을 아까 이제 준비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선관위 그리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좀 검토를 하려는 그런 지금 선관위의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드립니다. 글쎄 제도적인 인사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계속 준비하고 있으며 이제 선거 제도 절차 자체에서 투개표 절차에 관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런 의혹들이나 그런 분들 일어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원점에서 과연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전자개표니 수개표니 이런 것들도 시간과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실은 이게 수개표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옛날처럼 1시 2시 넘어가면은 사람들의 또 이제 그 긴장 상태라든지 어텐션하는 그런 이 정도가 또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병행하면 좋긴 하겠는데 다만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 또 이제 하여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제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과연 이제 법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그 다음 총선에 대비해서 그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예, 사무처에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주시기 바라고 제가 네. 서두에서 말씀드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희 간사께서 질의를 주겠습니다. 아, 요거 질의 다 끝나고 하시라. 요 질의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 아, 그럼 말씀하세요. 예, 시간이 아마 오후가 될 것 같아서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후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료를 좀 받아야 되니까 미리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선관위 고위공직자 우리 자녀들의 특허의 채용 논란으로 우리 국민적 지탄을 받은 선관위가 결국 중앙이 의결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고 또 감사원은 감사의 부당함을 아마 따져 물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현재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권익위의 조사에서도 선관위 직원 59%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또 특혜 채용에 대한 진실 규명에도 시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비리 조사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집단이 어떻게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하여튼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선관위의 구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그리고 지난 화요일, 이번 화요일이죠. 국정원에서 선관위 개투표 시스템의 해킹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다른 법적, 제도적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오히려 국정원의 결과를 부인하는 듯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컨설팅이 아마 지난달 22일 종료되었고 아마 결과 보고서 역시 아마 최근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주장하는 선거 결과 조작 불가능 여부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결과 보고서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만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안 듣습니까? 뭐가? 자료 요구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자료 요구. 얘기 안 듣습니까? 자료 요구. 그래, 그런 건데 뭐 답변을 들어요? 누구한테? 요청해 주십시오. 요청을. 예, 지금 전북민 의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 거는 선관위에서 꼭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총장이 그렇게 해주시겠죠? 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법적인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지금 그 탄핵 심판 그 청구서와 관련한 부분은 현재 쟁송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안 한 것이고 지금 국정원사의 그 최종 결과 보고서는 저희들이 어제 받았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보안 컨설팅 자체가 국가보안 지침에 의해서 비공개 비밀 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요청하실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밝혔는데 그래서 자료는 제출 못하고 실제적으로는 비공개 상태에서 열람은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열람과 보고를 해주시죠. 그러면 전문민 의원한테 가서 직원이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쟁송 중인 사건에서 외부 쪽으로 나갔을 때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소송 기록을 지금 보시자고 하는 얘기나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자료 제출을 안 된 것 그러니까 같은데 사무총장님이... 그 내용도 저희들이 예, 그 의원님께 충분히 어떤 내용에 대한 요약 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예.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총장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혹시 위원장님 이번에 3개 기관이 한 보안 컨설팅의 결과를 받아보고 저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으로 독경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뭐, 예, 저희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취약하구나라는 그런 관점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는 그런 공공전산 시스템이 어딘지 아십니까? 2페이지 띄워주세요. 예, 뭐. 선관위입니다. 예. 통합선거인 명부를 포함해서 선거관리 시스템에서 4,430만 명의 우리 유권자들에 대한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들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전산 시스템입니다. 그 페이지를 잘 봐주십시오. 이 내용이 보시면은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정부 24는 우리나라에 가장 많다는 그 정부의 공식 그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간 사람이 2,173만 명입니다. 그만큼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이 크다, 중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의원들 중에 이 중요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선관위 직원으로서 사이버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요원이 근무요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6페이지 띄워주십시오. 3명입니다. 정보보안업무 담당자가요. 그 중에서 의미 있는 자격증을 가진 속칭 말하는 전문가는 한 명입니다, 여러분. 위원장님. 이런 상태가 지금 우리 선관위의 사이버 관련된 보안에 대한 그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입니다. 그럼 그 관련 업체를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럼 외부 업체랑 같이 보안 업무를 같이 할 텐데 외부 업체는 3페이지 띄워주십시오. 한 곳입니다. 사이버 보안 내부 전문가도 한 명이고 사이버 보안 외부 용역업체도 한 개입니다. 2페이지 다시 한번 가봐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행안부 가지고 있는 여기에 보면 보안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22군데입니다. 22군데가 1차 11개 업체가 보안망을 가지고 있고 또 2차로 11개 업체가 보안망을 가지고 그 중요한 개인정보들을 지키기 위해서 해킹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관위는 한 명과 한 명의 용역업체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도. 그리고 우리 선관위 직원들의 보안 의식이 어떻습니까? 그 중요한 선거관리 시스템에 접근하는 비밀번호가 뭔지 아십니까? 1, 2, 3, 4, 5입니다. 이 문제가 제기되기 전 지난 5월까지 선관위 직원들은 업무망에서 쿠팡을 통한 쇼핑도 하고 네이버를 통한 뉴스 검색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위원장님,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 중요한 해킹으로부터 선거관리 시스템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각성하셔야 됩니다. 선관위는 사이버 보안에 관련해서는 사실 통째로 손을 놓고 외부 업체에 맡겨버린 겁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내부 조력자가 없이는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지난 2년 동안 북한으로부터 해킹 나갔대 7번 차례 내부 조력자가 그럼 있었습니까? 위원장님, 아시지만은 북한의 사이버 해킹 능력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찰총국 하에 해킹 부대가 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최고 수준의 해커들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마음껏 자기 마당처럼 자기 집처럼 드나들 수 있는 것이 현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혹시 사전투표 관련해가지고 한 사람의 유권자가 사전투표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계장치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위원장님? 총장님 아십니까? 일단 저 투표 몇 개 장소를 가지 몇 개 그 시스템을 거칩니까? 네, 일단 투표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본인 확인기 한 사람의 예 본인 확인기를 한 사람의 유권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기계 장비가 5개입니다. 본 투표는 몇 군입니까? 본 투표는 기계 장비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전자 기계 장비가 많은 사전 투표에 해킹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 여러 가지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에서 많은 규정을 해놨습니다. 뭐냐? 사전투표 관리관이 날인하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왜 인쇄 날인하는 겁니까? 사전투표 용지에 바코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QR코드를 사용하시는 겁니까? 정보 많이 담기 위해서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8페이지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여 보시면 9페이지 한번 떼보십시오. 9페이지에 보면은 선거구 QR코드에 들어가는 선거구 선거구명 청인 자금다리 다 여기에 들어가 넣게 돼 있어요. 그냥 용지에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법대로 바코드 하시고 안 되면 본투표하고 같이 절취선을 만들어서 1년 번호로 하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안 됐어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개표는 그냥 수개표 같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개 수개표 개표라고 하셨습니다. 국민들한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개표 방식은 갖다 부어놓으면 개표 사무원들이 투표지 분류기에 집어넣기 위해서 일정 매수단으로 정리합니다. 정리해서 분류기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것 돌려가지고 그 결과를 내는 겁니다. 거기에 무효표나 재확인 대상지 분류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심사 계속이라는 데는 절차를 갔어서 거쳐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개표 방식이 수개표 방식이라고요? 이게 공개 수개표 방식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거는 분류기를 통한 개표 방식, 기계식 방식이고 전자식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개표기, 선거 장비, 해외 수출된 거 아시죠? 콩고, 이라크, 2020년도는 카자흐스탄, 해외 나가서 모두 다 그 내용들이 엄청난 혼란을 불어오고 국가 위기를 불렀다는 내용도 아마 아실 겁니다. 외부에 새긴 가능성이 없다고요? 노트북에 연결된 간단한 프로그램만 조작하면은 후보자의 표 바꿔치기도 가능하고요. 규칙적인 표 혼입도 가능합니다. 내부 조력자가 없다고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거 전문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해킹 전문가는. 외부 업체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모든 신뢰를 다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 소중한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투표의 신뢰성, 선거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 전면적으로 보이고 이 해킹에 들어갈 취약점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작업들을 정말 노력을 아니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위원 여러분들 질의와 답변 시간이 7분입니다. 질의로 7분 해버리고 답변 하려면 9분 시간입니까? 예? 네? 했잖아요 아까. 아까 했잖아요. 아까 했어요. 아까 했다고. 근데 또 그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는. 질의 답변을 7분을 꼭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네. 그렇게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예, 예. 거의 뭐 사무처 소관인 것 같은데. 예, 전. 아이, 사무총장 소관이야. 그리고 이제 보안 컨설팅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철저하게 꼼꼼하게 그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하여튼 그 기술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모든 방법으로 가능한 부분을 동원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한번 우리 사무처에도 지시도 하고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당연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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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따가 네. 그 사무총장한테 다시 한번 또 여쭤보시고요. 네. 이따 시간도 있으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강병원 간사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위원장님. 네. 그 선관위는 그런 독립성과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대통령이 선관위원 3명을 임명하고 국회 추천이 3명이고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해서 9명으로 선관위가 구성이 되는데 왜 대법관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합니까? 호명을 합니까? 호선으로? 제 말씀입니다. 예. 아마 이제 저희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선거관리기구 자체가 아마 헌법상 기구로 된 것은 아마 저희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 3.1 부정선거라는 그런 역사적인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결국은 그래도 정치적인 중립성을 담보하고 할 수 있는 그렇다고 이제 그 상임으로 할 수 없으니까 아마 그래서 대법관을 아마 호선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그동안에 조금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아마 최근과 같은 그런 일련의 사태들이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관이라는 지위 자체가 사실은 외부 압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법관이 가져야 될 당연한 그런 기분을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마 대법관이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저런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서 선거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그런 독립성이나 정책 중립성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에 정치인이거나 누가 가서 한다고 하면은 당파에 치우쳐서 잘못된 판결이 나와서 민주주의 꽂힌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헌법 같은 경우는 삼권분립 민주주의 체제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기관 간의 서로 견제와 균형, 헌법기관 간의 또 상호 존중이라는 것도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장관급인 사무총장을 출석시켜서 선거 사무에 관해서 국회에서 질의응답을 했던 이유는 그만큼 헌법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존중의 의미를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21대 총선이 끝나니까요. 국민의힘의 저 당대표였던 황교안 당대표, 민병욱 전 의원이 4.15 총선이 부정선거다. 이런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민병욱 의원이 제기했던 선거 무효소송은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 아마 제가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아마 기각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기각이 됐고요.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 이 두 분들은 여전히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주장이 지금 우리 민주주의 체제가 수십 년 발전시켜와서 우리 국민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민주주의를 느끼고 있고 체험하고 있는데 지금 뭐 1년 남짓 사이에 엄청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런 것들이 가능한 체제로 선거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부정선거 가능한? 저희 선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정선거 의혹은 근거가 없지 않겠는가 소송 단계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엊그저께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왔죠. 그 선거에 대해서 이게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정치권의 주장이나 뭐 일반적인 주장 이런 것들이 제기된 게 있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제기가 됐던 보고는 못 들었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선거 전날 국정원에서 온갖 선관위가 뭐 내부 침투가 가능하고 위변조가 가능하고 해킹 통신만 연결이 가능하고 선거 결과 조작이 가능하고 사전투표용지 무단출력이 가능하고 온갖 가능성들을 열거를 했습니다. 그 가능성이 단 하나라도 실현돼가지고 부정선거로 드러나거나 문제제기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하여튼 위원회와 국정원과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국정원 발 수많은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마치 그것이 현실에서 벌어진 것처럼 마치 현실에서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선거체제가 완벽하게 후진국 수준으로 간 것처럼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곤란하시겠죠? 이 과정에 국정원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국정원이 어떤 조직이었습니까? 2012년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이 전면에 서가지고 댓글 조작을 했습니다. 그때 국정원 원장이었던 원세훈 원장 대법원에서 몇 년형을 선고받았죠? 정확하죠.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정원이 2012년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이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 국정원이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정원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97년 15대 대선에서는 총풍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선거 때마다 선거 개입을 해왔던 권력기관이 국정원이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아마 국정원 하면은 이런 관권선거, 정부 조작으로 우리 국민들의 이런 참정권,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던 조직으로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원이 많이 개혁돼 와서 오고 있지만 또다시 이 국정원이 이 선거 개입에 저는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22대 총선을 몇 달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 10월 10일에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 시스템이 취약해 해킹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자를 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안감을 주겠습니까? 저는 다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밑자락을 까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뭐 위원회 입장만 생각할 뿐 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저는 선관위는 이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선거관리를 중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전투표제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에게 이 참정권 실현에 편리함을 주고 이제 정착되어가지고 사전투표율이 이번 그 보궐선거에서 드러났지만 본투표보다 투표율이 높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 계기를 통해가지고 국정원발 컨설팅 가능성 계기를 통해서 폐지하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투표가 도입 예전에 부재자 투표, 사전투표도 이틀로 하고 뭐 이렇게 된 건 전부 아마 국회에서 입법정책으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은 뭐 그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틈타가지고 일부 정치권, 극우 세력 그리고 참정권 확대와 민주주의 발전에 순기능을 하고 있는 이거 사전투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하는 것들은 굉장히 저는 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고 하는 거대한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하게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시고 본연의 힘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존경하는 조은희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 지난 10일날 그러니까 3개 기관이 12주간 공동 점검을 하고 발표하는 자리에 선관위만 빠졌습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따로 입장문을 냈어요.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선관위가 12주 동안 하면서 이날 빠진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들이 그 선관위의 보안 체계와 공정선거의 훼손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계시는데 그런 국민의 걱정을 무시하고 직무에 임하는 그릇된 정신 그리고 그 현재 선관위의 위원장이 부끄럽다 하셨는데 부끄러운 상황 자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그 행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정원, 선관위 세 개 기관이 공동 점검에서 발표한 게 해킹이 가능하다는 거였는데 선관위는 이것을 프레임을 바꿨어요. 해킹이 가능하다고 부정선거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부정선거로 프레임을 바꿨다는 오해를 받고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그 민간기업 있죠. 민간기업은 민간기업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선관위만 예인데요. 이게 해킹이 발생하면 중대사고로 보고 사과하고 방지책을 마련하고 손해배상까지 합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해킹은 가능해도 부정선거는 가능하지 않다고 프레임을 바꾸면서 뭔가 부끄러운 상황을 면피하려고 하는데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보안 컨설팅과 그 발표 과정에 대해서는 주로 사무총장님께서 아마 그 국정원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 지적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몰랐다. 총장이 다 하고 나는 결과 보고만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무책임하신 겁니다. 네, 그런 지적 아닙니다. 제가 또 지금 이제 의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선관위가 해킹을 당했다는 뚫렸다는 것은 지금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지난번 그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만약에 이렇게 뭐 어쨌든 해킹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해킹을 당했을 때 당하면은 이제 선거인 명부가 지금 바로 보안망 연결망이 약해서 그냥 쭉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목동에 사는 A씨가 나이가 몇 살이고 성별이 어떻게 됐고 주소가 어떻게 됐고 또 그 이제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비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평양에서 모스크바에서 베이징에서 손으로 드라드볼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양에서 드라드볼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시스템은 그런 가능성 다 있다고 생각하고 그 위험성 정도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님들 걱정이 없으시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용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걸 보면요. 그 이 지난번에요. 킴스키 북한 조직에서 이게 우리 국가 기망 국가 중요 기관이 털렸어요. 이게 선관위도 털렸어요. 그때 서울대병원도 털렸어요. 그런데 서울대병원에서 털린 거는 이름, 성명, 병명 까지 다 털렸거든요. 지금 이 가능성에 있어서는 이제 언제든지
뭐 뉴욕에서도 워싱턴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선관위의 책임이 크다. 손해배상 책임을 개인 기업도 다 하는데 선관위는 나 몰라라 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선관위가 아빠 찬스 위원회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상근이 아니니까. 근데 위원장님이 취임하신 그 난후에도 계속 선관위는 부정하고 나중에 언론이 폭로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이번 보안 점검도 선관위는 안 받겠다고 하시다가 결국은 여론에 밀려서 받게 된 건데 아빠 찬스 위원회 또 국민들이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만희 의원님과 정우택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사전투표제에 이게 무단으로 복제가 가능하니까 불안하단 말이죠. 내 투표의 유권 이게 한 표가 제대로 반영되는지. 그래서 저는 한 개라도 예를 들면은 본투표에서 1년 번호를 붙이는데 사전투표에서라도 1년 번호를 붙일 수는 없는지 그걸 여쭈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면 도산 안창호 선생이 공은 남에게 돌리고 책임은 나에게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실 거예요. 또 노자는 지지불태 물러날 때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관의 수장으로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우리가 국감 증인을 채택하느니 마느니 하고 서로 싸우고 삿대질하고 뭐 이런 상황까지 온 책임을 지고 용퇴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뭐 위원장님이 잘못했다 잘못하지 않았다 이런 시시비가 아니고요. 수장으로서 부끄럽다 자괴감이 든다 하시는 말씀이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마 저 사전 투표의 1년 번호 아마 그런 부분 기술적인 부분은 아마 우리 저 사무처에서 좀 더 한번 그 면밀히 해서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없도록 충분히 보안 조치를 가능한대로 하게 하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 뭐 지난 5월 사퇴 퇴직 나서부터 계속 사퇴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그 국민들의 그렇게 또 원하는 국민들도 있는 것으로 충분히 알고 있고 그것도 다만 이제 그 지금 과정에서 사무총장과 차장도 다 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물러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이 사태를 극복을 하고 제대로 감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그다음에 내년 총선이 바로 눈앞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 뭐 자리 자체에 연연히 하거나 절대 그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 제가 과연 사퇴한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어떤 선관위가 바로 잡혀진다라든지 그렇다고는 아직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리 자체에 전혀 연연히 하지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현재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 금방 바로 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강병원 위원께서 뭐 정정 요구 제가 아까 그 부정선거 주장했던 의원 이름으로 민경욱 의원을 민병욱이라 그랬는데 민경욱 의원으로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질의를 깊이 받아들이셔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